원작 1023화 조로와 상계의 공격에 쓰러져 있는 킹과 퀸.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일어난 퀸이 반격을 가합니다. 한편 원피스의 결말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마르코. 레드라인, 붉은 흙의 벽 위에 있는 것은 마리조아. 죽기 전에 흰수염이 말하길 레드라인 위에 마리조아가 있기 전 신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의 내용은 공백의 100년 시기로 보이며 800년 전 세계정부라는 조직을 만들어낸 창조주 20명의 나라로 보입니다. 네페타리 왕을 제외하고 창조주 19명의 후손이 천룡인이며 이들이 마리조아를 지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답지 않은 이야기네 아버지라고 말하는 마르코. 흰수염은 이에 대해 관심 없었으나 모든 역사를 알게 된 골디 로저에게 들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킹과 퀸을 상대로 대적하다 힘이 다 빠진 마르코를 이조가 데려가는데, 이조, 너 신을 믿냐?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마르코. 쓰러졌다가 일어난 킹. 킹은 상대를 공격하려다 조로에게 막힙니다. 이어지는 조로의 공격. 그런데 킹의 칼날이 상당히 특이해 보입니다. 이에 당황한 조로는 킹의 칼에 두 검이 모두 끼어버리고 얼굴을 강타당합니다. 검을 되찾고 자신의 각오를 언급하는 조로. 한편 조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카와마츠와 효고로 두목. 효고로가 말하길 조로는 젊은 시절의 링고 다이묘인 시모츠키 우시마루를 쏙 빼닮았다고 말합니다. 우선 링고는 류마의 고향이고 류마의 자손이 시모츠키 우시마루입니다. 시모츠키 우시마루는 원작 953화에서 늘 여우와 둘이 다니던 검의 달인이라고 소개됐었으며, 링고는 카이도의 손에 의해 폐허로 변했다고 합니다. 조로가 슈수이를 와노쿠니에 돌려준 것은 운명으로 느껴지고, 조로가 시모츠키 일가의 피를 이은 것으로 추측하는 카와마츠와 효고로. 장면이 전환되고 톡하게 항구. 카이도가 나타나 로우의 하트 해적단을 위협합니다. 루피 측 상황. 시노부의 숙성 열매 능력으로 모모노스케가 28세 모습이 됐습니다. 카이도에게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루피와 모모노스케. 카이도와의 3차전이 시작되려 하고 와노쿠니 스토리도 곧 끝이 날 듯합니다. 이번 1023화에서 주목할 것은 마르코가 언급한 내용. 마르코는 지난 1022화에서 옛날 붉은 벽의 위에 발화하는 종족이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23화에서 또 한 번 붉은 벽의 위를 언급했고 그곳은 마리조아였습니다. 800년 전 마리조아 이전 신의 나라에 킹의 종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빅맘의 꿈처럼 모든 종족이 똑같은 눈높이를 가진 가족으로 살아가는 꿈의 나라가 그 신의 나라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신의 나라 사람들 중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가진 천룡인에 의해 변질됐고, 현재 마리조아에는 국보의 힘으로 도망치지 못한 신의 나라의 다른 종족들을 죽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신의 나라에 있던 것들을 모두 독식하게 된 천룡인. 세계 지배에 대한 생각을 거부한 네페타리 왕은 마리조아의 이주를 거부했고, 현재 천룡인은 아래에 있는 외부의 나라들을 하계로 보며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원피스. 최근 해군에서 공개한 새로운 힘의 주력은 SSG와 료쿠규. 먼저 료쿠규를 살펴보겠습니다. 료쿠규는 905화에서 검은 실루엣으로 첫 등장하였습니다. 후지토라와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해군이 아니었으며 마리조아의 레벨리 경비를 위해 파견되었다가 해군대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에게 밥을 사주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보벌레를 통해 이시오를 마리조아에서 쫓아내라는 아카에누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담을 박살낼 생각이 없다며 명령을 거부하고 베가펑크와 신경기 SS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후 왕하 칠모의 철폐 내용을 언급하고 밥이 맛있다며 먹는 것을 권유하고 여전히 단식 중이냐고 묻는 후지토라. 료쿠규는 누나가 주면 먹겠다고 말하지만 귀찮아서 3년은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이 대화 장면으로 볼 때 료쿠규는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보이고,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문제없는 악마의 열매 복용자로 보여집니다. 료쿠규의 코드네임은 초록속. 붉은개의 아카이누는 불같은 성격의 개같은 모습. 푸른 꽝의 아오키즈는 느긋한 성격의 날개 달린 꽝처럼 자유를 택하는 모습. 노란 원숭이 키사루는 상당히 느긋한 성격의 원숭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초록소 료쿠비는 아오키즈, 키자로와 비슷한 느긋한 성격일 것이고 황초처럼 화났을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3대장의 열매 능력도 색깔과 관련이 있었는데 초록색과 관련 깊은 식물 열매 또는 나무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식물 열매라면 넝쿨넝쿨 열매처럼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킨 후 조종하여 상대를 손쉽게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열매라면 신화 속의 나무인간 모습에 밥을 먹지 않아도 수십 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역대 해군 대장들 중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인 만큼 전투 임팩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25와 천룡인의 노예가 된 쿠마를 구출하려 했던 사보 및 혁명군 군대장들과 충돌했습니다. 해당의 사건으로 사보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게 됐으며 호제토라는 부상을 입은 채 재등장하였습니다. 류쿠기와 함께한 것은 분명한데 기존 해군 대장들을 넘어설 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격 능력보다는 단단한 몸의 특징을 가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에 의해 여러 번 언급됐었던 칠모해를 냈지 않은 SSG. SSG는 해군 특수과학반이며 칠모해가 폐지된 이후 세계의 세력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며 후지토라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을 만든 것은 세계정보소속의 과학자 베가펑크가 유력해 보이고 베가펑크는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는 생물의 혈통인자를 발견, 인조생물 드래곤을 창조, 악마의 열매를 사물에 먹이는 신기술 개발, 번쩍번쩍 열매 레이저를 재현하는 등 수많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실험 결과물은 파시피스타를 통해 보여주었고 최종 완성형 인간 병기가 SSG로 보입니다. 베가펑크의 행적으로 볼 때 SSG는 빈스모크 저지의 자식들처럼 과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투부대일 텐데 감정은 오로지 세계정보와 베가펑크의 명령에 따르게 설계되었을 테고 이치디는 불, 니디는 전기, 윤기는 파워를 다루듯 각 인물의 특징이 있고 인공 드래곤의 단단한 몸, 악마의 열매를 직접 먹었거나 열매를 먹인 무기를 사용, 입에서 레이저를 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열매를 먹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계속 언급됐던 드래곤 열매. 해당의 열매는 베가펑크가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추출해서 만든 인공 악마의 열매였지만 실패작이라 보고되어 정부에 전달되지 않고 펑크의 자드에 계속 보관되었습니다. 다만 최신화를 보면 모모노스케가 성인이 되면서 용의 모습도 카이도만큼 커지며 실패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지는 CP0의 대사,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정말이지 실패작이라서 다행이라 생각한 것뿐이라고 언급합니다. 갑자기 끼워놓은 이러한 대사 장면들은 실패작이 아니라는 떡밥으로 보이고 만약 베가펑크가 해군 대장들의 혈통인자와 임펠다운의 LV6에 수감된 최상위 인물들의 혈통인자를 활용한다면 미오크, 헨콕, 에드워드 위블 등 전 칠모해와 전투 실력이 동급인 인조인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베가펑크의 과거. 베가펑크는 혹한의 추위를 가진 길지모아에서 태어났으며 극심한 추위를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토지난방 시스템 아이디어를 완성시켰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모두를 편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고 벌지모아 주민들은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이후 섬을 떠나게 되고 불법 연구팀에서 병기 연구에 몰두하다 세계 정부가 곧바로 체포하고 그 기술력들은 오로지 정부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베가펑크는 본래 악의 인물이 아니라 선의 인물이며 원피스의 결말이 다가올 때쯤엔 루피의 편에 서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